안녕하십니까. 이네오와입니다. 전 세계 의회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미국은 독립하는 과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형태 혹은 정부 형태를 발명했습니다. 군주가 지배하는 역사가 천년 이상 계속돼 왔고 또 미국이 독립하는 그 당시에도 모든 국가가 군주제였다는 걸 봤을 때 미국이 군주가 없는 그러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발명해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미국의 의회 제도의 구성과 권한은 바로 이 미국의 독립과정과 굉장히 밀접하고 또 의회의 뿌리가 미국의 독립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 대해서 영상을 세 개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또 정치 사상적 측면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형성됐구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는 미국이 틀이 만들어지죠. 바로 미국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하고요. 미국의 연방헌법은 각 주의 대표들이 합의에 의해서 성립이 됐는데요. 바로 각 주의 대표가 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의 제정 과정과 상원의 권한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미국 헌법의 제정 과정하고 상원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미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관계를 설명드림과 동시에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독립이 있기 전 140년간은 상당히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를 보냈습니다. 16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왕은 제임스 1세였는데요. 이 제임스 1세는 영국령 북아메리카에 대해서 상당히 넓은 자치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령 북아메리카는 각 주들이 생겨나서 각 주가 입법과 행정을 담당해서 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1619년에 버지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버지니아주에서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다른 주에서 이게 전파가 돼서 각 주는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각 주의 정부 형태는 대체로 의원 내각제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의회가 법령을 제정하면 의회에 의해서 구성된 내각에 의해서 그 법령이 집행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는 대체로 양원제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상원은 영국 국왕의 지명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각 주의 하원은 각 주의 주민들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각 주에서는 영국 왕이 임명한 관리가 파견돼 있었는데요. 그 관리의 이름을 가브놀이라고 합니다. 이 의회가 이 법령을 제정하게 되면 이 가브놀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요. 영국과 이 영국영 북아메리카가 서로 대립하는 1760년대 그 이전까지는 이 가브놀에 의한 거부권은 거의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각 주는 자신들이 가진 의회에 의해서 이 법령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부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뉴 잉글랜드 주는 좀 다른 형태의 정부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요. 뉴 잉글랜드는 타운 미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법령을 제정하는 그러한 직접 민주주의가 뉴 잉글랜드에서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1636년에는 하버드 대학이 만들어져서 고등교육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고요. 1704년에는 최초의 신문도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영국령 북아메리카에서는 일찍부터 상당히 다양한 민주주의 제도가 실현이 되고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볼 때 독립 전에 미국은 상당히 다양한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독립 전에 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독립 전에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경제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령 북아메리카 지역의 각 주는 독자적으로 조세권과 관세권, 화폐 발행권, 또 법령의 제정권과 집행권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13개의 주는 대체로 농업이 기본되는 산업을 구성했고요. 그런데 북부 지역에서는 점차 상업과 공업, 조선업, 또 무역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점차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경제 구조는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경영기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영국의 상인들이 영국의 본사를 두고 북아메리카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프랜차이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경영기법이 이 당시에 등장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리점이나 대리점과 법적 성격은 좀 다르지만 대리상 이러한 경영기법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흑인 노예들의 유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흑인 노예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당시에 창안됐던 부동산 금융기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식민지 생산물을 유럽에 판매하기 위해서 선물제도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 당시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선물제도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쌀을 수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도선매라는 걸 하게 되는데 바로 입도선매가 어떻게 보면 선물제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국령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남부와 북부의 산업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또 각종 경영기법들이 발전을 하면서 유럽의 각 국가들 사이에서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중요성 또 지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독립 전 미국의 정치 제도와 또 경제 상황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형태, 정부 형태가 나타나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이 당시의 정치 사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하겠습니다.